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신나나우스 이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파주시 금촌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현장 총 13개 동 104세대 신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 단지형 빌라인데요. 전용 면적 71제곱 타입으로 되어 있고 시설 면적은 30평을 사용합니다. 분양 금액은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으며 실입주금은 2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차 또한 100% 자율주차 가능하고요.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 베란다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도보 7분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금촌 통일시장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장보시기도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공릉천도 있는데요.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전실부터 만나보실게요. 전실 보여드릴게요. 전실로 딱 들어오시면 요 공간은 조금 좁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옆에 아주 정말 대단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전실 같은 경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인테리어 거울을 뒀고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용물 한 번 더 안정하게 꾸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2다지가 아니라 여다지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바로 옆에 공간에는 네, 이렇게 완전 신발장 느낌으로, 신발장이 대부분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오픈이 돼 있습니다. 이 문을 그냥 열고 닫는 걸로 그러니까. 신발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방식도 괜찮겠다. 네, 이런 방식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일괄소등 버튼, 신발장 안쪽에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쭉 들어오셔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입니다. 와, 거실이 전부 다 폴리싱 타일을 써놔서 그런지 되게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고급스럽다. 네,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폭 한번 바로 재볼게요. 네. 4m 40 나오네요. 와, 넓다. 네, 굉장히 넓은 거실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 아트월에는 전부 다 이렇게 광폭 타일, 폴리싱 타일로 붙여놓으셨고 이렇게 인테리어 등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창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예림 이중창 사용을 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웰스코팅으로 마무리해놨고요. 위쪽에는 우물형 천장에 샹들리에처럼 이쁜 LED등 잘 들어와 있습니다. 오. 바닥도 전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주방 보여드릴게요. 와, 거실 진짜 크네요. 네, 거실도 크고, 와, 여기 주방도 너무 이뻐요. 와, 진짜 이쁘고 정말 큽니다. 정말 대박인 공간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아일랜드 식탁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8인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는 식탁이고요. 지그자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이닝룸 공간. 네, 다이닝룸 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위쪽에 LED등도 세련되고 이쁜 걸로 잘 해주셨습니다. 주방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주방창이 아니라 약간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그니까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너무 이쁘다. 네, 진짜 고급스럽고요. 하부장 굉장히 넉넉하고 지금 보시면 인테리어 대형 후드 들어가 있고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와. 싱크볼도 굉장히 깊고 넓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딱 냉장고 요거 요즘에 많이 쓰시죠? 그렇죠. 네, 요거 딱 들어가 있고 수납장까지 다 잘 되어 있는데 요 공간이 또 대박이에요. 주방 옆에? 네, 주방 베란다가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주방 베란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일반 주방 베란다의 한 두 배, 세 배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시죠 또. 네, 이런 걸 원하실 텐데 아이들 있고 막 유모차도 넣어야 되고 이러면 요 정도 큰 공간 필요합니다. 맞아요. 요 안쪽까지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탁기 딱 워시타워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콘센트까지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당연히 1등급이고요. 창문도 크고요. 네, 창문도 굉장히 크고요. 아, 너무 좋다. 네, 굉장히 너무 크고 실용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다이닝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식탁 자리가 따로 이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이렇게 진짜 파벽인가요? 이거 진짜 파벽인 것 같아요. 진짜네요. 네, 진짜 파벽입니다. 와, 이걸 대부분 그냥 타일로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진짜 파벽으로. 와, 여기도 다이닝룸인데요. 지금 보시는 잘해놨다. 것처럼 손님들 오셨을 때 와, 저 딱 이렇게 이 공간으로 쓰면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그니까 네, 손님들 초대할 만 나겠네. 네, 진짜 손님들이 오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쪽도 전부 다 웰스코팅 해놓으셨고요. 위쪽에는 우물형 천장에 LED등까지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창도 당연히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다이닝룸으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다이닝룸으로 안 쓰시고 이미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기를 맞아. 활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그냥 뭐 운동하시는 거나 아니면 아이들 뭐 공부하는 그런 걸로 쓰셔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안방이네요. 네. 네, 안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중창 들어가 있으면 창도 굉장히 큼직합니다.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와, 가로 3300, 세로 3800 나옵니다. 10자 이상, 그 이상의 크기가 충분히 잘 나오고 너무 있고요. 좋다. 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각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는데요. 와, 너무 잘 해놨다. 이야, 진짜 시스템장도 이거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인데 아, 진짜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크다. 네, 대부분 일반적인 집들은 딱 여기서 잘립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끝인데 그렇죠. 그 두 배의 크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다른 데 실용적인 공간들에 비한다면 살짝 작은 게 아쉬운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수건 수납장, 변기 세면대까지 있고요. 샤워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 넉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은 하다. 네, 가능은 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가시는 길도 굉장히 이렇게 공간이... 이건 근데 뭐죠? 요게 이제 벽난로, 인테리어 벽난로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뭐 그 벽난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무드등 느낌으로 아 네. 좋네요. 네, 이런 것도 기본 옵션이라고 하시네요. 너무 좋다. 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온도 조절기까지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네, 가로 3000, 세로 3500 나옵니다. 넓네요. 사이즈 넉넉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쪽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뭐 있나요? 네, 붙박이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와, 근데 꽤 깊고 꽤 넓어요. 와, 뭐야. 진짜 꽤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옷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좋다, 좋다. 네, 진짜 굉장히 넓고 깊게 잘 파져 있습니다. 그냥 집이 겁나 크네. 네, 집이 그냥 여기가 지금 동이 총 13개 동인데 거의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집이 굉장히 크고 실용성이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싸고. 맞아요. 금액이 지금 엄청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쪽에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방이죠? 네, 마지막 방입니다. 아, 그냥 전체적으로 방들 사이즈가 진짜 좋습니다. 네. 여기도 물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 이중창까지 전부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 2600, 세로 33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크다. 네, 영상에서 보시면 이 원래 이 가로 폭이 좀 짧으면 방이 엄청 좁아 보여요. 맞아. 네, 근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작은 방 아니고요. 완벽하다. 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메인 욕실. 아, 메인 욕실에 힘을 다 쓰셨네요. 오. 메인 욕실이 굉장히 넓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수건 수납장, 변기, 세면대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까지 따로 해놓으셨고요. 해바라기 수정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폭이 일반적인 메인 욕실보다 타일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 네, 타일 하나 정도가 딱 더 들어가서 굉장히 넓습니다. 집이 진짜 넓고 실용성이 너무 좋은데요.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잘 챙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 방마다 10자 이상 나오고요. 뭐 주방 베란다 그리고 앞에 신발장, 다이닝룸까지 분양이 거의 다 끝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가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